자, 인디자인은 이렇게 인쇄를 위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현재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북을 만들거나 아니면 프리젠테이션 용도로 모니터에서만 보는 어떤 그 파일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 자체 HTML 코딩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디지털 잡지라고 하죠. 그래서 이북이라든지 뭐 이매거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앱이라든지 혹은 뭐 폰용 모바일용 앱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. 특히 강력한 것은 이제 인터랙티브한 PDF 문서예요. 그래서 PDF 문서 자체에서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난다라든지 애니메이션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요 문자 있는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넣어두었어요.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보여지죠.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넣은 PDF를 퍼블리싱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이 PDF를 PDF로 내보내기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단계를 통해서 공개 링크를 만든 다음에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임베디드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졌죠. 따라서 인쇄뿐 아니라 이제는 웹이나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누구나 인디자인의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통해서 여러 미디어에서 사용할 고품질의 문서를 디자인하고 퍼블리싱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